오늘 대형 두유증 많은 분들이 시달리고 계시는데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나 예,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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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예, 대선 극복기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그냥 뉴스를 끊었습니다, 뉴스를. 아, 뉴스를 끊었다. 그러면서 그래도 좀그 잠시 끊은 거죠. 이게 영원히 끊을 수는 그렇죠. 없고, 그 그렇죠.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그 투표하러 나왔어요. 어디요?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 투표하러 일부러 나오셨어요? 와. 나왔는데 이제 안 됐어요. 이제 안 됐는데, 예. 근데 이제 캄보디아에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 아직 그 뭐랄까 벗어나지를 못해서 못 들어갔어요. 이게 그 멘붕이 와갖고, 그러죠. 예, 그 어떻게 요즘 그래서 극복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5년 후로 이제 준비해야 돼요. 네. 예, 5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게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민주당을 0.7% 차이로 이제 놓긴 했는데, 그 마음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인정하고 5년을 준비해서 이제 더 멋지게 부활을 해야 돼요. 예,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막 며칠 동안 빠져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근데 저는 탈출하셨어요? 뭐 맛있는 거를 먹고 먹으러 다니는가? 좀 좋은 나만의 극복 어떤 노하우가 있나요? 근데 이제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얘기했던 이제 구비 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비도 치고 칠 때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굽었어요. 잠깐 굽었는데, 칠 때는 분명히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5년을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극복했냐고요, 선생님?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마음을 비웠죠. 왜냐하면은 이후에 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로 비웠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막 실에 빠져 있고, 뉴스도 보기도 힘들고, 유튜브도 이제 뭐 생활이나 지금 여러 친구 유튜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지만은 지금은 희망이라기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긴 하지만, 어떻게 극복했냐고요, 선생님은. 극복은 아직 못했고, 극복을 했으면 캄보디아로 갔겠지만, 아직 극복은 못했지만, 그냥 마음만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다시 그냥 다 잡아 가는 거죠. 지금 마음대로 다 잡고 있는 거죠. 뭐 음식을 먹는다든가 산책을 한다든가 뭐 그런 건 없고 아직 이제 극복을 뭐, 못했다. 아직 극복은 하지는 못했고, 이제 뭐랄까, 이제 극복을 해야 된다는 마음만 갖고 있는 건데, 너무 마음을 비우고 간절한, 있다. 그렇죠. 마음이 비우고 있고, 간절함이 컸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 극복을 못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좀, 힘내시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주시민들 이 기회에 좀 이제 막 노세요. 놀면서 너무 그 빠져 있지 마시고. 아, 그래야죠. 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십시오. 네. 극복기를 얘기해 주세요. 좀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괜찮더라. 좀 극복기를 얘기해 주세요. 우려했던.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예, 지역이랑 연령대만 좀 알려 주세요. 경기도에 살고 있고요. 네. 20대예요. 경기도 20대 이대남. 1번남. 예. 얼마나 힘들었어요? 선거 끝나고. 일단 안 믿기더라고요. 그렇지, 안 믿기죠. 아직도 목소리에 슬픔이 있어요. 지금 집에 다 자고 있어서. 아, 다 주무실 시간이죠. 저희 같이 미친놈만 밤에 방송하죠. 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거의,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월, 화, 한 6일째 지났는데, 어떠세요? 제가 한 3일은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현실감도 없고, 그냥 뭐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희망도 없고. 근데 이게 시간이 어쨌든 지나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취미를 좀 원래 취미가 찾아서, 뭐예요? 원래는 운동 매일 하거든요. 운동해갖고 땀 흘리고 나면 좀 괜찮아요. 무슨 운동 좋아하세요? 저는 몸짱이에요, 웨이트?
저는 역기 딱두번 들면 그 다음날 거의 몸이 다 쑤시던데. 좀땀 흘리면 좀그좀 좋아요, 기분이, 그렇죠? 우리 시청자들한테 나는 이렇게 극복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고 아직 덜 극복하셨는데 이분? 아직 완전히는 아니고요. 극복하려고 노력을 좀 하려고 해서 운동도 하고 요즘에는 자기 개발로 책도 좀 읽으려고 책도 좀 사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어쨌든 안 울었어요, 근데 죄송한데? 눈물이 막 흐르지 않아요? 저는 그날 나도 모르게 막그 눈물이 흐르던데, 열받아갖고. 저는 그한 3일째 그좀 위로가 너무 안 돼서 예전에 우리 좋았던 시절들 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그때 영상들을 좀 돌려봤는데 울컥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아직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극복이 좀덜 됐는데, 이럴 때일수록 밖에 막좀 나가세요.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다 계속 축축 처지고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정치를 조금 벗어나니까 사람들 일상은 윤석열이 됐다 그래서 그렇게 큰 동요는 없구나. 응? 그렇게 하면서 좀그 정치를 조금 멀리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당분간. 바다도 한번 보고. 맞아요. 그렇죠. 좀 이렇게 기분 전환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실 저는 성을 처음 접어봤거든요. 선거 처음 했어요? 처음 접었어요. 처음 접었어요. 늘 이기다가. 제가 17년도 대선 때첫 선거였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네. 제가 20살, 19생일 딱 지나고 그 온라인 당원 가입할 때 있잖아요.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을 했는데, 정치 고관여층이 됐구나.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2017년 대선에 투표를 하고 총선에 투표를 하고 2승 무패였네. 지방선거까지 지방선거까지 3승 3선거였어요. 무패였다가 대선을 지니까 굉장히 멘붕이 좀 많이 왔겠네. 너무 안 믿겨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제가 우리 그 학생이에요? 아니면 뭐 직장인이에요? 제가 지금 대학교 4학년이에요. 우리 학생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2012년 대선을 지면서 느꼈던 게, 다시는 이 비참한 일을 겪고 싶지 않더라, 이런 생각으로 나름 할수 있는 걸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정치 고관여층이니까 이런 피눈물 나는 일을 겪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겪었으니까, 그 지금 아픈 만큼 그거 절대 잊지 마시고 다음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또 승리의 기쁨을 맞이할 때더 기뻐요. 네, 저도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칼을 좀 친구들한테 정치적으로 좀 계속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많이 밭을 가세요, 친구가.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반성을 한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보통 흔히 이대남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우리 보통 나가면 정치 얘기 잘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침묵함으로써 그들에게 바운더리를 너무 많이 내줬다. 침묵하는 사이에 걔네들은 지네가 마치 옳은 줄 알고 떠들고 다녔잖아. 그래서 보통 젊은 사람들은 더 정치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편승하게끔 만든 것 같아서 더 떠들어줘야 돼, 아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지금부터, 지금 당장부터 밭을 갈아야 되겠다. 멋진 생각입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개국본, 청년 개국본들도 모으니까 청년들 나중에 개국본 저기 다음 카페 가입하세요. 저돼 있어요. 돼 있어요? 나중에 청년들 따로 저희가 한번 모을게요. 그리고 제가 그 길어! 빨리 마무리. 아네 마무리 마무리. 할게요. 그 당과 그 민심이 자꾸 이반된다고 하잖아요.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아까 보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우리 청와대 국민청원 있잖아요. 예. 그거를 그 민주당에 뭐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민주당도 네 자체 청원을 민주당 만들자. 국민청원을 만들어서 뭐몇명 이상 하면은 책임 있는 뭐 지도자라고 해야 되나요? 당대표나 누가 그거를 할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그렇네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있네. 아이디어 좋네요. 제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고맙습니다. 청원 게시판. 네, 지금 그냥 당원 게시판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그렇죠. 같아서. 민주당 청원 게시판을 만들어 갖고 동의 뭐 20만 이상이면 민주당이 그걸 당론으로 뭐할수 있도록. 네, 답변을 할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상한 뭐 누구를 잘라주세요 뭐 이런 거 만약에 이재명을 출당시켜주세요 그럼 똥파리들이랑 저쪽에서 다 모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좀잘 만들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극복하신 분들 없어? 하긴 나도 극복을 아직 못했는데. 대부분 아직 힘들어하시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외국 같은데? 저는 홍콩에 살고 있어요. 홍콩. 네. 홍콩에 몇십 대시죠? 홍콩에서 연령대가. 지금 40대 초반이요. 40대 초반에 홍콩. 예, 네. 여성분이신데, 이번 홍콩에서 얼마나, 이제 처음 통화하는 건가요? 네, 지금 처음 해보는 홍콩 거예요. 전화는 처음 통화하는데, 밭을 엄청 가셨나 봐요, 홍콩에서도. 제가 주위에 많이 아는 사람도 없고, 주위에 엄마, 아빠가 되게 심하게 다른 쪽이라서 많이, 못해서 이번에 결과가 이렇게 났어요. 내가 많이 못해서 한 명이라도 줘야 되는데, 나 때문에 그런가 해서 많이 자책을 많이 했어요. 해외에서 63%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그래서 그 권리당원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외국에서는 민주당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지금 당원들을 많이 가입이 또안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커요. 그래갖고 되게 며칠 동안 힘드셨어요. 아직도 힘들긴 한데 제 동생도 외국에 살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일본에 살아서 둘이 전화로 계속 수다를 털어요. 계속 수다로 비웃다. 지금 극복을 하고 계세요? 네, 수다로 극복하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나가서 좀 바람을 쐬야 되는데 제가 또 이게 지금 코비드에 걸려서 계속 지금 방에만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도 못해갖고 더욱더 그 극복하기가 좀 힘드시구나. 네, 그 동생이 뉴스를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뉴스를 안 보니까 자꾸 온라인 쇼핑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나도 계속 모르게 쇼핑만 해! 계속 뭐 왜냐면 좀 있는 뉴스를 분들은 보면 해도 안 돼요.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극복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 이제 내일도 하나 오고 모레도 하나 오고 많이 많이 아직 올게 많아서 이제 쇼핑만 하면 아침에 물건이 계속 도착해. 네, 근데 제가 아직 이제 방에 있으니까 밖에 가족들은 이제 밖에 있고 물건들 아직 안 왔는데 계속해서 뉴스는 보고 싶은데 자꾸 보면은 마음이 더 아프니까 그래서 동생아 수다를 털거나 아니면은 계속 온라인 쇼핑만 계속 하고 이거 재밌네요. 온라인 쇼핑을 한다. 있어요. 네, 쇼핑 근데 극. 이게 심지어 그 순간에는 그래 좋아 말면서 계속 하는데 나중에 이게 크레딧카드를 그볼때좀 타격이 더 심하게 올것 같은 빌지 그런 날라오면 아차 싶을 거예요. 생각. 네, 그렇죠. 아마 그 마음적으로 그 타격이 온 만큼 이제 계산서도 커지겠죠, 아마. 언제 네. 가장 눈물이 나던가요? 울었어요, 혹시? 대선 끝나고? 네, 저는 꿈꾼 줄 알았어요. 제가 밤다 여기에서 똑같구나. 다 꿈, 이게 꿈인 줄 알았을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월드컵 볼 때도 제가 볼 때마다 졌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끝까지 봐서 안 됐나 싶기도 하고. 아, 월드컵 때도 보면 졌어요? 네, 제가 보면 지고 안 보면 이기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막 내가 봐서 졌나 그런 자책감도 들고. 네, 그 자책감 들고 신스타카 통해서 끝까지 봤거든요. 예. 근데 네, 그런데 그거 괜찮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하고 괜찮다가 어제 정청래님 나오셨잖아요. 예. 의원님 나오셨는데, 아, 이렇게 초에 딱 갑자기 또 눈물 흘리시려고 이렇게 좀 울컥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또 울컥하고 그 네, 그랬고, 예. 그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진 것처럼 잊을 만하면 어디서 뭔가 툭 하나 터 이렇게 나와서 울고, 막, 잊을 만하면 또 뭐, 어디서 뭐, 다른 게 하나 나와서 울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뭔가 계속 나오네요. 그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다른 남자 만나면 되는데 이거는 5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남자친구랑 비유는 적절하지 않은 게 여자친구나 네, 남자친구랑 헤어질 경우에는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그 다음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렇게라도 하지만 맞아요. 이거는 5년 동안은 빼도 박도 못해요. 이게 그래서 맞아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할 때도 이제, 아, 내가 이제 나도 5년 후면은 열심히 하려면은 건강 지켜야 되겠다 그래갖고 건강식품도 주문하고 막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도 지금 주문도 여러 가지로 해놨어요. 네, 어쨌든 잘 네. 이겨내시고 쇼핑을 한다. 또 다른 노하우가 없어요? 요거 했더니 좀 괜찮아진다. 온라인 쇼핑 말고. 온라인 쇼핑 말고, 아, 저는 먹는 걸로 많이 푸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먹는 거는 오히려 몸 건강을 해칠 수 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면 저희 다들 건강해야 되잖아요. 이제 5년 후까지 버티려면, 그리고 이게 버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버텨서 그때 얼만큼 우리가 또 이렇게, 잘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건강 중요한 것 같아요, 다들. 건강 잘 개총수님도 챙기고. 건강 꼭 지켜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언제부터 정치 고관여층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최순실 그때부터, 그다음에 세월호 아, 2016년 나서. 최순실 국정농단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졌어요? 네, 그때부터,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러고, 저희 어머님, 아버지는 그렇게 잘 살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신데, 잘 살지도 않고, 강남에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되게 기독교인이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막 무당, 막 이렇게 굿하고 이런 사람들을,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분들하고 있으니까, 이런 객관적인 좀 그런 시선을 놓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최순실 그때 그때 있었을 입문하셨어요? 때도, 이번에 전화 주신 분은요, 내년 네. 대선을 앞두고 부모님은 반드시 우리 편 만드세요. 집안이 이번에도 동생하고 얘기하다가 집안 파탄 날것 같다고, 네, 어쨌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5년 동안 밭갈기 열심히 하세요. 5년 동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건강하세요. 들어가세요. 저 이미 집에 들어와 있어요. 뭐 어딜 들어갑니까? 난 전화 끊을 때 들어가세요가 제일 웃겨요. 너 집에 들어와 있는데 또 어딜 들어가는 겁니까?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 리차드 김입니다. 아, 리차도 김, 내차도 예, 김. 네. 부산이요, 부산. 그 밭갈기 열심히 하셨잖아요. 저번에 전화도 통화하시고요. 그쵸. 그래서 좀 회사에서 누구보다도 며칠 정도 갔어요. 눈치도 좀 보이고. 아니, 그 후유증 얼마나 가셨어요? 후유증은 지금 제가 지금 코로나 격리 중이에요. 그때 5일날 사전투표하고 해필구 옆에 그 선별조지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다 양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일주일 격리인데 그때 그 9일날 그때 그 시사타파 새벽까지 했잖아요. 그때 같이 봤는데 아 지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코로나 격리 중이었는데 친구한테 연락해서 소주를 두 병을 먹어버렸어요. 코로나 와중에 소주를 두 병을? 진짜로. 괜찮아요 그래도? 안 좋아졌죠 몸이. 코로나 와중에 소주 먹으면 안 될 텐데 그걸 먹어버렸어요? 예, 아 진짜 그때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분은 극복을 하라 그랬더니 자해를 하셨네요 거의.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일주일 격리 끝나고 또 일주일 연장을 했어요. 예. 근데 18일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타파님께서 이제 카톡으로 그 문자를 좀 띄운 게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극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네. 그 이재명 후보가 그때가 대선 끝나고 3일째 되는 날인가? 예, 예. 이재명 후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중임제로 갈 경우에 4년까지도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예.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뭔 생각하냐면, 4년이면 너무 짧은데, 이재명 후보는 4년 정도에서는 너무 아깝다.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때 이제 느낀 게, 그러면, 당대표하고 개헌을 통해서 4년 중임제로 8년을 하면 되겠다. 그 생각이 이제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나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쫙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5년짜리 대통령 볼 뻔한 거를 8년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렇죠.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극복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TV 안 보고 이제 시사타파나 새날 요 탈 때만 보고. 네네. 다들 비슷하구나. 모바일 게임을 이제 계속 하고 있죠. 게임도 괜찮네. 잊어버리는 거. 그렇죠. 어떤 게임 하세요? 게임 모바일 게임 있어요. 뭐 아토 우원하고 이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 그런 거 많이 하시고. 네, 그거 하면 하다 보니까 집중이 되고. 결정적인 건 그거죠. 4년, 8년 중임제로 해서 8년짜리 대통령이다. 그렇죠. 아, 그 생각하니까 좀 확 누그러지더라고요. 또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하시네요. 좀 마음의 위안을. 그렇죠. 근데.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힘내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권해줄 거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다 똑같겠지만. 네. 보통 한 일주일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후보는 4년,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닌 것 같아요. 8년을 해야지. 예, 그쵸? 그렇죠. 그 생각을 계속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건 하늘의 뜻이구나. 그 생각을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예. 아마 그런 식으로 좋게 생각하면. 예. 시간이 지나면 좀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평상시로 돌아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이분은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라. 긍정 극복기. 예. 자꾸 긍정적인 생각. 긍정 극복기. 예.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역이랑 연령대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서울에 사는 51세. 서울에 사람이고요. 50대. 예, 예. 며칠이나 힘드셨어요, 선생님? 아, 아닙니다. 저기, 저는요, 솔직히, 멘붕을 겪지를 않다가. 그래도 멘탈이 강하시네요. 마지막에 우리 시사타파 방송을 보다가. 네네. 노조령님이 아마 저하고 72년생 동갑이실 겁니다. 네,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분을 보고 제가 멘탈이 좀 심하게 흔들려가지고. 노조령 잘못이네요. 예. 아닙니다. 근데, 알죠. 저희, 예전에 저는 광우병 때부터 이제. 노종렬 때문에 멘탈이 붕괴됐으면 노종렬이 잘못했네요. 근데 왜 노종렬 방송인 아무 말하지 않는 거 보면서?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가졌던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느껴져가지고 갑자기 울컥해가지고. 예. 한 열흘 정도 좀 고생을 했는데, 열흘은 아니고 한 일주일 정도 고생을 했는데요. 아직 대선 끝난 지 일주일 안 됐어요, 선생님. 거짓말. 아무튼요, 예. 그래서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예. 네, 제가 좀 이제 오래 살기도 했고 이제 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게 많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제 기준입니다, 이거는요. 네, 선생님 기준의 극복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좀 가진 게 좀 많아요. 가진 게 좀 많으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건물들 몇 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좀 있는 분이시네. 예. 예. 근데 윤석열 정책이 저한테는 너무 좋더라고. 윤석열 정책이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다.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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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그걸로 좀 힐링을 얻게 됐어요. 아, 그리고 이제 된 거?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주변에 입원을 찍었던 그 아주 그냥 좀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죠. 야, 근데 앞으로 니들이 행복할지 내가 행복할지 한번 좀 지켜보겠다. 응? 그래, 있는 그래서, 사람들만 좋아요, 그쵸? 그렇죠. 당연하죠. 정책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좀 겪으면서 저는 경제 채널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외환시장이라든가 뭐 현재 지금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미국 금리는 아마 부동산에 어떤 정책을 피더라도 이기지 못할 거예요. 예, 그거는 아마 그 보여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현실보다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쯤 되면요. 윤석열 정신 못 차릴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요. 이 정권 자체가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스스로 능력이 안 돼요. 일단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그 지켜나가기에도 급급한 그 정권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지지자분들이 너무 지금부터 멘붕 그을 필요가 없는 게이 정권은 우리가 한 단계 좀 도약하기 위한 그런 조금 아픔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아, 좋은 같아요. 말씀이네요. 사장님은 그러면 일단은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윤석열이 말대로 하면 사실 나한테 피해 볼거 없지만 나는 민주와 정의를 위해서 1번을 선택했는데 제가 사실 그게 너무 너무 분통 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의 오히려 약자를 위해서 1번 찍었는데 아마 그러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많이 가지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거라 생각은 저들의 프레임이지 사실 말하자면요. 고등교육 잘 받고 상식적인 어떤 그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1번을 찍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 선생님 예, 그 아마 같은 그 우리 부자들이 개천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예, 그렇죠. 그 개천승님도 아마 그걸 느끼실 거예요. 저는 주변의 그렇게. 사람들 보면요. 그래갖고 아까 제가 그 부동산 얘기할 때 공감하셨죠, 혹시. 예, 그렇죠. 부동산 두 채를 죄 짓는 것 같이 만든 건 이건 부동산 정책이 실패였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중산층 언론 정책을 펼쳐야 예. 된다. 선거 때만 우클릭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천 이번에 현재 상황을 명확히 보자. 우리가 왜 졌느냐? 저희는 언론한테 진 겁니다. 솔직히 그렇죠. 얘기해서 부동산에 진게 아니라 언론이 그동안 밑작업을 부지런히 해왔어요. 제가 이제 부동산에 있는 사람들 많이 알거든요. 이 부동산 뭐 중개부터 해가지고 예, 선생님, 이렇게 거기 하면 또 있는 정치 분석으로 들어가니까 극복기는 죄송합니다. 예, 나를 그렇게 하지 위한, 말고 예. 그리고 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같은 부류끼리 만나야 되는데 가장 지금 좋은 방법이 뭐냐면 네이버에 제명인네라고 하는 그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 분들은 너무 열심히 하시거든요. 지금 이게 동력이 돼가지고. 아니, 개국번 카페를 광고로 하셔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네이버 카페라니. 이 아저씨, 진짜. 그것도 좋긴 한데, 하지 말하자면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들끼리 아니, 우리는 으쌰으쌰 무슨 하는 것도 다른 좋은데, 부류인가? 우리 개청들은 누구보다 잘 알죠. 네, 너무 잘 알겠습니다. 되는 카페니까. 아무튼 저는 뭐, 그렇고요. 그리고, 잘명이네 마을이에요, 뭐예요? 재명인네 저는 카페로 알고 있는데, 제가 검색을 안 하고, 가입만 해서 거기 눈팅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좋다. 에? 욕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라고? 좋아 빠르게 가라는 말을 갖다가, 좋다빠? 좋아 빠르게 가. 예, 이게 요즘에 거기 밈이 됐어요. 그러니까, 밈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좆바가? 예, 좋아 빠르게 가가, 그 당시에 윤석열이 했던 캐치 프레이즈예요. 예, 근데 요즘에 그게 우리가 공격하기 너무 좋은 워딩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좆바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그래요. 거야. 예, 그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그걸로, 줄여서 쓰는 말들을 별로 제 꼰대가 있어갖고 저안 예, 좋아해요. 선생님, 제가 51세입니다. 아니 저보다 한살 위인데 저는 이런 옛날부터 막글 줄여 쓰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이게 그런데 왜냐면 옛날에 그게, 일베들 언어였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막 대중화시키는 것들도 별로 안 좋아 보여 개인적으로. 예,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저희도 지금 대세라 생각을 그러면 바꿔야 돼요. 따라가야죠, 그걸. 저희가 생각을 바꿔야 된 게,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으면 저희도 수용할 줄 알아야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부족한데 저도 수용하려고 됩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에 그거는 상당히 좋은 밈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밈이라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걔네들이 썼던 아주 잔인한 전략인데, 그거를 우리도 적절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걔네들 그걸로 이 젊은 20대 그 남자들 갖다 포용을 했으니까. 아무튼 제가 너무 말이 길어져가지고 여기까지만 아니에요. 시키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우리 좀잘 사시는 분들이 민주당 끝까지 지지해 주세요. 그리고 개청순님,
저번에 너무 멘붕이 심하게 해가지고 걱정스러운데, 예. 개천수님, 제가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도 위로를 해준 사람이 없더라고, 주변에 보니까요. 네, 개국권 후원 많이 해주세요. 멋좀 있는 분들. 예, 예. 아, 저는 평상시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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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님께서, 예. 네, 여보세요? 네, 개청수님. 예, 스피커 끄세요, 주변에. 꺼져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아니에요. 성한 적은 처음이에요. 전화하신 건 처음이에요? 네. 지역이랑 연령대 좀 알려주세요. 성남이고 60. 아, 성남에 60대세요? 네. 며칠 동안 힘드셨어요, 사모님? 힘든 거야 뭐 한 5년 동안 힘들 것 같고. 아니 그 선거 딱 끝나고 나서 후유증이 며칠 정도 갔어요. 요즘은 괜찮아요? 끝나고 나서 한 이틀은 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가 예, 예. 이틀 딱 지났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뉴스도 못 봐, 인터넷도 못 봐. 예.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래갖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저기 그 권리당원 게시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글을 썼죠. 예. 글을 쓰고 거기서 쭉 보고 나서 이제 그 똥파리들 있잖아요. 진짜 권리당원 게시판 매일 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거기요. 지금 완전 뒤집혔어요. 우리가 다 점령했어요? 점령했어요. 예, 매일 들어가시라고 내가 좀 하거든. 예,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들어갔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됐냐면은 네네. 똥파리들이 한 10% 20%밖에 못 살아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다 뒤졌죠. 다 뒤졌고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씩 글 쓰고 한 시간에 한 번씩 리플을 달 수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갖고 그거 다는 재미라고 반대 찬성 누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달아주고 예, 그랬더니 예. 똥파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예, 예. 글을 쓰고 비밀을 걸어놔요. 아, 지들끼리 보려고? 아니, 그 반대 못 누르게 하려고. 아. 그 제목만 다섯 개면은 반대가 한 4,50개 되거든. 예. 그거 열받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예. 그러니까 이제 비밀 저 걸어놓고 제목만 딱 나오게. 예. 그렇게 걸어놓고 지금 완전히 전멸했거든요. 그러니까 똥파리들을 잡는 기분으로 힐링을 하신다. 엄청 재밌어요. 그래도 많이 극복하셨네요, 사모님은. 그래갖고 거기 지금 쓰는 거 보면은 당원들 예. 어마어마하게 들어와가지고. 예. 지금 윤호중 사태니 뭐 배재정 사태니 예, 예. 이재명을 위한 당을 만들어라 계속 푸시업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거의 파리 잡는 재미로 요즘 극복하신다. 똥파리 잡는 재미 너무 재밌어요. FK만 좀 많이 뿌리고 계시는구나. 한 시간마다 이걸 써야 되는데 예. 똥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시간 지났는데 예. 이걸 빨리 써야지 또 한 시간 있다가 또 기회가 오거든요. 네. 똥파리 들어올 때만 기다리는 거야. 이분은 아까 어떤 분은 쇼핑으로 극복하시고 이분은 파리 극복기. 파리 그러니까, 극복기. 파리 잡는 재미로. 권리당원 계신 분들은 한번 들어와서 구경 싹 해보세요. 스트레스가 팍팍 날아가요. 예. 우리 한 8대2 정도 되니까. 예. 사모님은 언제부터 정치에 좀 고관여층이 되셨나요? 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요. 꽤 오래되셨네요. 노무현 대통령 때면 거의 40대부터 정치에 고관여층이셨네요. 그때부터 좀 눈을 떴죠. 이게 정치가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 눈을 떴으니까 지금 60대니까 이제는 앞으로 60대도 이제 민주당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박강기 몇 명이나 하셨어요? 주변에 가르려고 봤더니 거의 다인데 네. 그중에 그래서 몇 명 못 됐거든요. 주변에는 네. 다 저기래가지고. 근데 이제 요령이 좀 생기셨죠? 그렇죠. 그래갖고 뭐 5년 동안 밭갈이 뭐 그 무기야 뭐 무진장 나올 거니까. 5년 동안 더 열심히 하시면 되고 우리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들한테 짧게 여러분들도 네.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 극복기 추천하는 거 한번 말씀하세요. 뭐 내가 해본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권당 들어가서 파리 때려잡는 거. 민주당 게시판, 권리당원 게시판 들어가서 파리 잡기 파리 잡기 운동. 파리 잡기 운동으로 극복했다. 파리 찍찍대는 거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팍팍 때려잡으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들어가세요. 예. 60대 목소리가 어떻게 이렇게 파리 박멸
박갈기란다 자꾸. 파리 박멸 극복기. 예. 뒤에 스피커 꺼주시고요. 네, 껐어요. 예, 우리 사모님은 지역 연령대. 저도 경기도 수원이고요. 네? 60대예요, 똑같이. 어, 60대들 목소리가 왜 다 40대 같아요? 아, 젊게 살라고요. 오, 그래요? 우리 사모님은 네. 대선이 저번 주 수요일이었는데, 지난주 네네. 수요일이었는데 며칠 정도 힘드셨어요? 저는 한 3일이요. 3일 정도? 어, 네네, 어느 정도 힘들었어요? 선거 끝나고 그러니까 새벽까지 다 보고 잠이 안 와서 어 공원으로 그냥 추린 입고 가서 한 시간 운동하고 추린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나랑. 저 60대. 네. 요즘 애들은 트레이닝복이라고 하는데 추린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추린이에요. 네. 추린이 입고 공원 가셔가지고 가서 운동하고 왔는데도 잠이 안 와서 제가 요즘 이제 일 끝나고 정년퇴직하고 서핑을 좀 시작을 했거든요. 뭘 했다고요? 서핑. 아 무슨 네, 온라인 서핑? 서핑이 있어요. 강에서 하는 거? 어 강에서 하는 건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실내 서핑장 가서 배워야 되니까. 아 실내 요즘 실내 서핑 있더라. 예, 예, 예. 예.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거 하고 와서 이제 체력이 다 되니까 그날은 자고 그다음에 저녁에 또 눈이 떠졌는데 또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서 슬슬 눈이 염불한다르고 미국 주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총수님하고 뭐 과선생님하고 이런 거 듣다 보니까 아 요것도 조금 내가 재력을 만들어서 요런 데다 이제 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와라 모여라 그러면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사모님 죄송한데 뭐 무슨 일 하다가 퇴직하셨어요? 아 저는 사업만 한 그러니까 30대부터 60대까지 30년 동안 사업만 했어요. 어 사업을 하다가 오너에서 그 어 작년에 이제 건물이 팔리면서 어 작년 5월에 정리하고 어 그다음에 이제 쉬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이제 슬슬 하다가 이번에 이제 돼서 그 전에는 사실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이런 거에 참석하고 싶어도 매여 있어서 못 갔어요. 네 사업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아 내가 지금 이 나이에는 어 뭐 큰 힘이 도움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작은 거라도 내가 보탤 수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어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뭐 촛불 시위라도 한다 그러면은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체력도 좀 준비하고 어 체력 네 아 이제 먼저 싸우기 전에 체력부터 어, 예, 체력도 예. 만들고 예. 경제적인 것도 예. 내가 미국 주식하니까 미국 달러 벌어서 예. 기부하고 오. 이런 데다가 그 뭐 돈 내는 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옛날 사람이라 이런 거 막 컴퓨터 이런 걸 잘 못하니까 예, 예. 살살 이제 민주당사가 어디 있는지 여의도에 어디 있는지 예. 위치 알아놓고 예. 또 우리 동네에는 국회의원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오. 내가 가서 할 말이 무엇인지 예. 이런 걸 이제 살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화염병은 어떻게 만드는지 아스팔트는 어떻게 깨는지 예. 아니 총을 사지요 뭐 저는 예. 정말 솔직히 말하면 예. 내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이제 뭐 독립운동이라도 했겠지만 예. 지금은 그러지 못하니까 사실은 예. 내가 총이 있다면 저거 하나 가서 죽이고 그냥 나도 죽으면 예. 대한민국이 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열받으니까 네네 그래서 아 그렇게는 못하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체력 비축하고 예. 촛불 시위 나가고 예. 어디에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기서 예. 아까도 각종수 거기서도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결정되면 얘기는 그러면 언제든지 나는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나가야지라고 준비하면서 예. 마음을 진 마음을 털어내는 중이에요. 예, 그 개국권을 한번 들려갖고요. 네. 우리 사모님 같은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맨날 그 차력 달려만 하고 계세요. 개국권에 나중에 한번 오셔갖고 커피 한잔 드세요. 아, 그럴게요. 어, 그럴게요. 그렇게 하고 모두 힘내서. 자, 저기 각자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네. 해주시고 네. 저희 같이 이제 이제는 시간이 돼서 네. 참여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니까 네. 언제든지 참여해서 네. 작은 힘 보탤게요. 야 우리 민주주의 멋진 분들 너무 많다. 네. 역시 그러니까, 이게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 내가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이 어떻게 보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고 네네네 어? 네.
과격하지 않고, 그렇죠? 네. 아니, 과격해도 좋아요. 저 새끼들 하는 거 보면 우리들도 과격하게 할 때는 해야 되니까 네. 그 총대를 메야 된다면 저도 매일 자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이제 뭐 남은 인생에 내가 막 누구를 막 저기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네. 뭐 도시락을 싸갖고 와서 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릴 수는 없을지언정 네. 저도 이렇게 미약하나마 힘을 보탠다, 보탤 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날부터 힘이 났어요. 그래서 괜찮아졌어요. 진짜 미래를 위해서 그 네. 마음속에 칼을 갖고 계시네요. 네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날이 예.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목표가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목표를 보고 갈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분은 은퇴 극복기, 은퇴 후에 네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네네. 지금부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예. 언제든지 내 시간을 모두 투여해서 할 수 있어요. 야, 이분은 딱 개국볼에 맞는 이상 개국, 혹시 재취업하실 마음 없으세요? 저기 개국본이 추구하는 인재상이에요. 언제든지 갈 거니까요. 어. 가면 제가 인사드릴게요. 개국본에 맞는 딱 인재상이에요, 이분은.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지금은 매일매일 내 몸 수술이자 예. 그다음에 어디 이런 거 알아놓자. 예. 민주당에 그런 것도 나오고 국회의원 전화번호 떠 있으니까 전화해서 이런 것도 그래 그런 것도 해보자 찾아가서 한번 내가 부딪혀 보자라고 예. 하나씩 준비하고 메모하고 예. 내가 할 것들 쭉 리스트 다 그러니까 왜 버킷리스트 있듯이 예. 내가 이것도 내가 어떤 거 해보자 예. 이런 것들 쭉 박강원 들면 안 되는데 박강원 사무실도 찾아갈라 그래요. 예. 이분 거의 개관순인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유관순 언니 쫓아서. 예, 저희 개국본에 오시면 유관순 많아요. 예, 많이. 네.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한번 놀러오세요. 모두... 그래갖고 자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드릴게요. 네네. 그리고 모두 힘내세요. 모두 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각 분야에서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모두 화이팅 하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분은 거의 전투형 저기 극복기. 그래 졌어? 보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와우.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들 힘나죠. 정말 민주당의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예요. 진짜 중산층 이상의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민주당이 맨날 선거만 되면 평소에 이런 분들도 민주당 지지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 민주주의형에 저 같은 이런 찌질하지 않고 비주얼도 괜찮고 저 민주당과 좀 맞지 않은 어떤 이런 그 말폼새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멋좀 있는 분들이 또 우리 민주당 개국본을 취재해 주시고 알았어 오너리스크 미안해 알았어 이거 잘라 컷 미안해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어디신지 본인 예 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용산에 사는 40대입니다 서울 용산에 40대 예. 며칠 동안 아파하셨죠? 그 발표 나고 당락이 확정되고 나서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예, 뭐 예. 울다, 발광하다, 소리도 지르다 하다가 발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누워가지고 막 진저리 치는 거죠. 막 누워가지고 이불킥도 하고 이불킥하고 이런 거? 예, 그렇죠. 집에 혼자 사세요? 아닙니다. 그 식구들 뭐래요, 그러면? 아유. 제가 워낙 또 밭갈이를 한답시고 예, 많이 예. 돌아다니는 것도 알고요. 예, 예. 또 아내나 식구들도 같이 많이 밭갈이를 했는데 다 슬퍼하셨겠네요, 집안이. 그렇죠. 여보 어떻게 그런 걸 했겠네요. 제가 워낙 난리를 치니까 본인들은 안타까움을 표현할 것도 없이 표현할 여력도 없이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거 보느라고 또 힘들어하고 그런 시간을 며칠 보냈습니다. 그럼 며칠째 되니까 좀 괜찮아지시던가요? 근데 저는 이제 하루 그러고 나니까 네. 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지고 퇴근하고 그냥 집 앞에 들어오는 길에 또 갑자기 이게 울컥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아직 극복이 잘 안 되셨는데 그래서 나름 이렇게 좀 힘든 상황을 어떤 식으로 좀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밭갈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잘 밭이 갈려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제 나름대로 리스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 이게 도저히 안 넘어오는 생고구마들이 있거든요. 이빨도 안 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주말에도 많이 만나고 했는데 이제 약을 올리는 거죠. 아이고 이제 윤석열 정부대도 좋겠다. 근데 아이고 등록금이 이렇게 오른다는데 아이고 영희 아버지 내년에 딸내미 대학 가는데 어떡하지 이거. 당신이 찍었는데 당신이 책임져야지 뭐 그냥 그러니까 뭐래요, 그러면? 어떡하냐고. 좆대 씨유 뭐 이래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그 그냥 무조건적인 지지가 많고 그렇죠. 예,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세상이 온다는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더라고요. 알고는 못 찍거든요, 사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차례차례 발표되는 공약도 있고 정부가 어떻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게 약 올리느라고 이렇게 툭툭 아, 던져보면 이분은 지금 그 윤석열 찍었던 당선자들을 만나면서 너 예. 좋겠다. 예, 그러면 등록금도 이제 오른다. 뭐도 스트레스를 오른다. 푸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분개하고 막 당황해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당한 위안을 얻게 되더라고요. 역으로 갈구기 예. 극복기네, 이분은. 그렇죠. 갈구기 그러면서 극복기. 제가 이제 그런 짓을 한 3일 정도 지금 하면서 나름 상당히 극복도 되고요. 이게 또 차기를 대비한 일종의 밭갈이도 되고 두 가지 소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름 그런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극복하는 방법 한번 좀 소개해 줄수 있는 거 있으면 해줘요. 저는 비교적 시사 방송을 많이 보거든요. 뭐 뉴스공장부터 시작해서 총수님이 진행하시는 것도 많이 보고, 뭐 곽동수 TV부터 시작해서 새날까지 다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부적인 그 정책의 디테일 같은 걸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아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그 여가부가 폐지되면 오히려 그 이대남들이 볼수 있는 피해들 그리고 여태까지 사실상 이대남들이 득을 봤던 정책들이 훨씬 많은데 그것이 이제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잘못 포장돼서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팩트로 지르고 들어가면 이제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멘붕을 겪는 걸 제가 많이 목격했어요. 알아서 극복 잘 하시고요, 선생님. 네, 아유, 늦은 시간까지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극복 잘해 주시고, 저는 아직 극복을 못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날 보고 극복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극복 못 하신 분들, 날 보고 극복해. 나는 지금 내 경험담을 얘기해주면, 저는요, 요즘 어쨌든 막이 생활 리듬이 깨져갖고, 짜증나갖고, 어쨌든 먹지도 못하면 술 먹고 자. 한 2시간 있다 일어나. TV 봐. 아이, 몰라. 씨, 또 자. 그러고 나서 저는 좀 운동을 하는 스타일. 평소에 스트레스 받으면 예전에 막 테니스를 친다든가 농구를 한다든가 젊었을 땐 그랬는데 막뭐 그런데 요즘은 또 체력이 안 되니까 운동하긴 그래갖고 스크린 골프를 윤석열 대가리다 그러고 막 때리면 돼. 씨.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역 그리고 연령대 좀 알려주세요. 네, 인천에 69세요. 인천에 69세요? 네. 어유, 연세가 거의 내일모레 70인데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시네요. 아, 예, 그런 소리 좀 들었어요. 예, 그런 소리 좀 들으셨어요? 네, 그런 소리 들었다고요, 많이. 지금 보니까 69세 같네요, 목소리가. 아, 예. 농담이고요, 사모님. 사모님, 네. 며칠 힘드셨어요? 아, 아직도 힘들죠. 저는 그 이재명님 그 저기 사진 나오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그냥 눈물이 자꾸 나고요. 아직도 그래요. 그냥 아, 2, 3일은 계속 쏟아지고 먹지도 못했어요. 아, 지금도 막 울먹울먹해 또 울먹울먹해 지는 거 봐. 그래갖고 무슨 그이 프로 이 저기 많으시잖아요. 새날 뭐 열린 공감 뭐 곽동수 이 신화타파를 사실은 알기는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신입이네요. 예, 그리고서 이제 극복하는 거는 막 이제 위안을 받으려고 이 방송들을 막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쉬시잖아.
집도 끝나고 쉬시잖아요. 난 안 쉬었잖아. 하루 쉬었다가 난리 났잖아요. 방송하라고 시민들이. 아 예예. 그때부터 이제 들었어요. 사실은 시작부터는. 예. 그래갖고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위안을 받으려고 하고. 네. 예. 근데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게 이제 알고 싶고. 그래갖고서는 뭐 권리당원 가입하고. 예, 그 예. 카페도 다 쫓아다니면서 가입하고 거기에 막 댓글 달고 내가 쓰고 막 그런 거에 시간을 요새 지금 많이 보내고 있어요. 예. 아직까지도 극복하기 힘들어요. 네, 그 이재명님 그 유세 그거만 보면 눈물 나서 못 봐요. 우리 사모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하셨어요? 저 관심 갖기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아니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노무현님 때부터 그러긴 했는데 본격적으로는 낙곰수를 들으면서부터. 어 이거 그래도 1세대네. 낙곰수 들으면서 이명박 하면서. 아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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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거기도 막 공기방송도 쫓아다니고 막. 아 완전 들으면서. 정치 고단수네요 우리 사모님. 아 고단수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됐죠. 근데 요즘에는 여기 시사타파 여기가 참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딱딱 얘기해 주시는 게 딱딱 내 맘에 막 너무 쏙 드는 거야. 이 시사 정치 방송에 여기가 저기 엘리트 코스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 방송을 보고 입문을 하면요. 네. 이탈하지 않아요. 그 잘못된 갑자기 생긴 새끼들 그거 잘못 보면요. 이게 네. 나중에 뒤통수를 많이 맞는데 이게 엘리트 코스예요. 여기 딱 보고 뉴스 공장 보고 가스레이다 보고 이게 엘리트 코스 정기 코스예요. 정기 그지. 그러니까 정기 과정. 아침에 뉴스 공장부터 시작하는. 그렇죠. 뉴스 공장 그 뭐 이렇게 정치 클리핑 이게 밤에는 시사탑 이게 정기 과정이에요 이게.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열린 공간 거기는 탐사 위주잖아요. 거기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한텐. 네. 아 그것도 실감 있게 네. 진짜. 너무너무 수고들 하시는 거 보고 있고요. 예, 예.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는데 예, 예.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무슨 모질이한테 나라를 맡긴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건 저는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예, 예, 당연히. 예. 그래서 사실은 밭가리를 못했어요. 제가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난 당연히 아이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걸 몰라. 무슨 토론 하나를 봐도 그렇고 유세를 봐도 그 사람은 맨날 그 인간은 맨날 헐뜯는 것만 네, 하고 네. 그러니까 네. 이거는 유세 하나만 봤어도 토론 간담회 같은 거 그 사실은 이재명님을 제가 사람이 길어요. 앉아 있었는데 이낙연님을 찍었었는데 예. 딸이 퍼져 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재명을 연구하기 위해서 예. 막 찾아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담회 같은 걸 한번 딱 봤는데 너무 똑똑해요. 예. 어머 이런 사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예. 그래갖고 극복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극복은 그러니까 막 댓글 달고 그 쫓아다니면서 이 방송 보고 그러면서 위안 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가라앉질 않았어요. 오래 갈 것 같아요. 내가 촛불 들고 나갈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내가 열공한테 무슨 열등감이 있다고? 정신들 차려. 응? 7시간 녹취록의 진실에 대해서 알면 그런 소리 안 나올 거야. 우리가 참고 있는 거야. 어? 도둑맞은 취재해갖고 이명수가 왜 열받았는지 알아? 거기까지만 얘기할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어? 상도가 있어야지. 응? 사람들이. 말 같은 소리를 해. 왜 내가 열받아 할 것 같아? 어? 나 왜 열받아 할 것 같냐고. 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무슨 열등감이 있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응원해주지 내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역이랑 연령대 좀 알려주세요. 저 저번에 통화했었는데 김천의 그 좌파 주부요. 먹방 주부. 아 김천 좌파 먹방 주부? 네. 어디 음식 가면 둘이서 4인분 시키시는 분? 아
엄청 들었어요. 오, 돈 밥갈기 하느라고 거의 식비만 한 100만 원씩. 아, 식비도 식비지만 네. 몸에 막 살이 쪄가지고 엄청 쪄가지고 밥갈기 하다가 네? 제가 그때 밥갈기 할 때요 손님이 많은 식당을 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생고깃집, 뭐 그 장어집 손님이 많이 오지 않는 네. 그 왜 주인분하고 얘기할 수 있는 네. 그런 식당을 다니다 보니까 네. 고칼로리로 막 이렇게 먹다 보니까 예, 예. 아 몸무게가 엄청 났어요. 아 밥갈기에다 살만 찌셨다.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극복하고 계세요? 며칠 힘드셨어요? 아 아직도 좀 힘든데요. 네. 그래도 좀 많이 극복하려고 하고. 네. 와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 나라를 잃은 기분을 처음 느껴봤어요. 진짜 제가 딱 이렇게 패배 인정하시고 나라를 잃은 기분 그게 네. 정말 그게 저는 공감된다. 나도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 아 정말 그때 왜 패배를 인정하시고 이렇게 그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실 때. 그때부터 막 눈물이 시작하는데 어 그런 기분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진짜 막 이상한 막 뜨거운 마음이 막 일면서 나중에 이렇게 대한민국을 위하여 노래를 그 다음날 듣게 됐는데 왜 그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사타파가 하나하나 막 계속 봤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타파님 나 그때 오래 안 쉬었어요. 하루 쉬었어요. 하루 아, 예, 하루 쉬었는데 저는 이제 어디 기댈 데가 없어요. 난리가 나갖고 문자가 한 몇백 개가 왔어요. 방송하라고 나한테. 제가 이런 그 일을 처음 겪어보니까 네. 이제 시사타파만 언제 하나 싶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 하니까 그날 뭐 진짜 온종일 울었던 것 같아요. 아, 네. 대부분 다 그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대선 끝났는데 나라 뺏긴 것 같은 기분. 그 진짜 표현이 적절하셨는데 네. 요즘 어떻게 극복하고 계세요? 어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아 요즘 다이어트로? 네 어느 순간 이제 보니까 이게 얼굴 형태가 좀 변하고 있어가지고 네? 얼굴 형태가 변하더라고요 살이 찌니까. 아 얼굴 못 알아보겠어요? 아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헬스장 끊고요. 네. 헬스장 끊고 이제 막 아 이번에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막 많이 되게 슬펐잖아요. 예예. 슬프면서 이제 저희 신랑하고 얘기를 했죠. 첫날은 이제 그날 패배한 날은 저희 신랑한테 막 울면서 그랬어요. 앞으로는 나를 왜 정치를 알게 해가지고 내가 몰랐을 때는 편하게 살았는데 왜 알게 해가지고 알면 알수록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아 이렇게 민주주의를 이렇게 지켜내는 게 되게 힘들구나 더 힘들구나 예, 예, 예. 막 그런 것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 하나 든다 생각하고 이제 우리 진영에서 좀 이시는 분들 후원도 조금 저희 신랑은 조금 하고 있지만 나도 이제 좀 하겠다. 저희 신랑도 되게 막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저희 신랑은 막 식당 가서 그 우리가 지지하지 않는 2번이 나오면 막 TV 끄라 그러고 식당 가서 막 그랬었어요. 야, 이 김천 그 어려운 데서 참 아, 예, 여긴 진짜 좀 이 먹방 밥갈기를 그 얼마 한 달 동안 한 거예요? 어 아니요 저희는 한 두 달 정도 넘게 한 것 같아요. 두 달에 몇 킬로 찌셨어요 솔직히 먹방 밥갈기에다가 10킬로요 두 달 만에 먹방 2인분 시킬 걸 4인분씩 시키다가 그거 다 먹다가 먹방 밥갈기에다가 10킬로가 찌신 거예요? 네 막 거진 항상 갈비찜이랑 왜냐면 뭐 막 생고기 이런 거 먹으러 가니까 이렇게 손님 좀 없는 데를 가야 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손님 있으면 이제 딴집 가자 이래가지고 예. 막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막 예. 게다가 또 이제 또 음주도 또 한 번씩 하고 이러니까 아, 음주에 고기에 칼라지 네. 됐고 예 그러니까 사실 식대도 엄청 나왔어요. 100만원 이랑 100만원은 뭐 일도 아니었어요. 두 달이면 식대만 한 5,600 나왔겠네. 네 그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한 끼 한 예. 20씩 잡으면 예,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뭐 이렇게 지원해 주신 그걸로 밥갈이를 했죠. 아, 긴급 손실보상금? 예, 예, 예. 오, 그 차라리 예. 그 유튜브라도 좀 먹방을 좀 하시는 건 어떠세요, 사모님? 아니요, 저희 살 그만 찌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헬스로 지금 극복하고 네. 계신다?
예, 헬스를 하고 이제 뭐 앞으로는 이렇게 뭐 모이시고 이렇게 집회하고 하시면 저희는 나들이 삼아 뭐 이렇게 뭐 바람 쐴겸뭐 이렇게 여행 간다 생각하고 저희는 그렇죠. 집회에 이제 참여할 생각이에요. 예, 그래요. 집회 있으면 집회에 참여할 생각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이재명 지사님이 이제 앞으로 행정가에서 정치가로 활약하시는 걸 저희 모두 기대하고 항상 응원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곡본 한번 올라오시면 계곡본 한번 들리세요. 제가 맛있는 커피 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타파님 항상 힘내시고요. 예. 제가 이번에 보면서 타파님은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이 이렇게 굳은살이 베이신 줄 알았거든요. 똑같죠, 뭘. 근데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또더 아프실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또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졸라 아파요. 예. 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 뭐 힘든 곳에서 항상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다 똑같이 아픈데, 안 아픈 척 하는 게더 힘들더라고,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방송 저녁 때 별로 킬 마음이 안 나요. 막 신나는 게 없잖아요. 만약 이겼으면, 우와! 막 이러면서, 김건희 검찰 수사 시작! 막 이러면 좋은데, 내가 방송을 해야 되냐. 막또안 하면 부담스럽고, 안 하면 시청자들한테 부담스럽고, 하면 별로 흥이 안 나고. 그러니까, 근데 또안할 수도 없고, 또 하면 또 재밌고, 근데 내가.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저는 극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방송을 안 해야지 극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방송을 하니까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극복이 되지 않나. 좀 지금 그런 생각이 나네. 제 성격이 또 남들이 힘들어하면 아닌 척 잘하거든요. 네, 여보세요? 어머. 어머, 됐어요. 예, 안녕하세요. 어머, 연락 됐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세요? 여기 경북 구미예요. 구미. 네네. 구미의 연령대는요? 50대요. 50이에요. 50대. 계속 선생님하고 같은 나이예요. 73년생요. 저 서른 됐는데, 이번에? 저 93년생이에요. 그래요? 막 너무 떨린다 지금. 예, 어떡하니? 지금 구미에서 밥 갈기도 힘들었을 텐데. 사방이 다 적이죠. 예. 근데 너무 절실해가지고. 밥 갈기도 힘들었을 텐데, 패배까지 했더니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딴 데보다. 예, 저는 막 이사 어떻게 가고 근데 싶다는 이번에 사람들이 한 있던데. 번에 인간 정리가 싹 되더라고요. 그쵸,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예, 진짜 총수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이게 정말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인간 정리 싹 되더라는 인맥 정리 그동안 네네네네, 50년 맞아요. 세월 반평생 응? 반백살을 살면서 인간 관계 정리 싹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보시면 요즘은 그렇게 힘들으셨는데 어떻게 처음에 딱 발표를 하는 순간 며칠 울었어요? 어떻게 저는 며칠 힘들었어요? 시사타파를 새벽까지 계속 보고 마지막까지 그 MBC가 제일 나중에 그거를 이제 확장을 그죠, 확정 했잖아요. 발표를 제일 나중에 했죠. 했는데도 계속 아직까지 몇 프로가 남아 있었어요, 그 개표가. 그렇죠. 근데도 계속 이렇게 이거를 막 돌려가면서 다시 고침을 해가지고 끝까지 봤어요. 어떻게 안 될까 싶어서. 근데 진짜 믿기지가 않, 꿈 같더라고요, 진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진짜 꿈 같더라고요, 진짜. 이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극복하고 계세요? 다 비슷하네요. 네, 극복은 잘 지금도 다 하진 못했고요. 저는 이제 이틀은 계속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틀 동안 그 당일하고 그 다음날 오후까지 그러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너무 진짜 이거는 여기 지금 듣고 계시는 분,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대구, 구미, 경북 이쪽이 진짜, 이거 대한민국 건국 막
건국 70년이래 계속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작대기만 꽂으면 무조건 찍어주잖아요. 예? 여기는. 예, 예. 예, 그렇게 막 당하고도 막 진짜 정신을 무슨 안드로메다 갖다 놓고 매번 쏘구면서도 그 찍어주는 그 무지함, 그 무식함이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예, 예. 너무너무 진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 강주 전라도 그쪽 분들한테는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진짜 이거 진짜 우리 여기 민주진영 분들이 그게 그쪽 지역에 돈줄을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사주는 거 있잖아요. 막 여행도 호남으로 가고 그쵸? 예, 예, 막 이렇게 돈줄 내준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쪽 지역에 고맙고 그러면 그쪽 쌀 사주고 막 이런 하듯이 이제 그런 마음도 들고 여름휴가는 전부 호남으로 가기 좋잖아요. 예,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에 비해 우리 영상도는 진짜 너무너무 무지한 것 같아요.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도 이 똥을 똥인지도 모르는 그 무례함이 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슈퍼로 갈 때나 사람들 이렇게 어디 갈 때 보면 보는 사람들마다 다 이번 찍었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는 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느낌에. 그런데 이게 꿈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겠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그냥 정면으로 지금도 솔직히 TV는 못 봐요, 뉴스는. 네. 근데 이거 자꾸 피한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아. 이러다가 졌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꾸 피하다가 제가 참 반성이 아까 어떤 분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댓글 이렇게 보는 걸 피했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나쁜 댓글을 보거나 이러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네. 진짜 이번에는 저는 진짜 정명성부로 그냥 이제는 그런 부당함, 부조리함 이런 거에 그냥 정면으로 맞서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페이스북에다가 막 이제 글을 올리고 사모님 어떻게 극복하셨냐고요? 예, 그런 거 올리는 걸로 그러니까 아, 여기저기 단기시, 댓글 달고 올리는 거? 예, 단기시판에 들어가서 처음에 갔는데 이틀 전에 이제 그러고 들어갔는데 13일날 어젠가 그저께인가 들어갔는데 진짜 막 게시판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 어, 여기 왜 이렇게 신천지 강신자들이 이렇게 많냐고 어? 여기 막 그런 얘기 써다 그렇게 축하한다 그래 윤돌이가 그렇게 돼서 어 좋겠다 하면서 빨리 윤돌이가 그 내근 공약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어? 나는 그렇게 되길 바란다 하면서 막 네. 그렇게 막 조롱하는 글을 올려놓고 이 글에 어? 악플 다는 사람들은 신천지라고 인정한 걸 간주하겠다 한번 어? 출몰 해봐 뭐 이렇게 막 거의 조롱하는 식으로 써놨더니 진짜 근데 그게 진짜 극복이 돼요? 오히려 더 되더라고요. 네, 이게 댓글이 안 달리는 거예요. 그 이상 제 댓글은 근데 좋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글은 많이 눌러지는데 그런 것도 있고 어 페이스북이나 이런 네이버 이런 데 들어가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짧게 마무리해 주세요 이제. 예예 예. 그렇게 싸우다 뭐 극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는 또 한번 이렇게 눈물이 터진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이재명 시장 2006년 이재명 시장님의 그 블로그 하신 적이 있으시는데 거기에. 그게 2006년도에 블로그를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재명 그 시장님 때, 어, 딸에게. 마무리해 주세요. 3분이 너무 길어요, 지금, 혼자.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게 보면, 2030 딸분들, 딸이라 하면서 이재명 그 님한테 이렇게 댓글 쓰는데 그거 보고 많이 울었어요. 예, 예, 예. 예, 앞으로도 이제 정명성부 하면서 싸워 나갈 거고요. 예. 구미 진짜 어려운 지역에서 지치지 마시고 네네 네 힘내십시오. 늘 응원하겠습니다. 밭을 갈아놨으니까 이제 네. 씨를 뿌려야죠. 씨를 뿌렸으니까 밭을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밭을 갈고 씨를 뿌려? 밭을 갈았으니까 밭을 갈았으니까 아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예 갈았으니까 이제 수확을 해야 돼. 예, 다 갈린 데도 있고 안 갈린 데도 있잖아. 그러니까 예. 씨를 일단 뿌려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하나 맞춰서 싸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밭이 안 갈린 데는 갈아 마시세요.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40대입니다. 서울에 40대 이번 선거 며칠 정도 충격 먹으셨어요? 아직까지도 회복해 저기 가고 뒤에 있는. 스피커 좀 꺼주세요. 네. 여보세요? 주변에 스피커 좀다 여보세요? 꺼주세요. 네. 아, 이제 괜찮습니다. 아, 네네네.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계속. 스피커 어디 켜놨어요. 잠깐만. 하울인데요, 여보세요? 하울. 예, 여보세요?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아, 네네네. 어떻게 며칠 정도 아프셨어요? 지금도 회복해가는 단계고요. 예. 실현당했을 때랑 너무 비슷하고, 아, 실현을 안 당해봐서 나는. 아, 그거 잘 이해가 안 저는 갑니다. 죄송합니다. 한 예. 번 크게 실현을 실현을 당해봤는데, 당해본 기억이 없어갖고, 그거는 잘 너무 공감되지는 않고요. 예. 실현당한 느낌하고 너무 비슷하고요. 예. 밥맛이 없고, 순간순간 눈물이 너무 나고, 순간순간 눈물 나고. 네, 버스에서도 막 눈물이 흘러가지고, 네. 버스 기사가 막 그래요? 쳐다보고. 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조국 장관님 그때부터 이제 정치에 굉장히 관심 갖기 시작했고, 예. 시민의당 그때 예. 머리 그그 그때 그때 이제 막 머릿수 채우려고 시민당 만들 때도 같이 해주셨구나. 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권리당원 내가 내 손으로 이제 뽑아야 되겠다 이낙연 이후로 그걸 느껴서 권리당원 입당 이제 했었고 작년에 그리고 요번에 이제 대선 끝나고는 친구들한테 권리당원 다 이제 입당하라고 해서 많이들 이제 가입시켰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극복하고 계세요? 그렇게 힘드셨는데. 그런 걸로 극복하고 있어요. 아, 밥갈이를, 그러니까 밭갈기. 밥갈이 이번에도 하면서, 대선은 졌지만 계속 밭갈기는 영원하다. 왜냐하면 제가 요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청소해야 되는 거구나.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평소 때, 너무 이렇게 강성적인 그런 얘기들보다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렇게 해외에서 보는 시각, 대만이나, 프랑스에서, 언론에서, 김건희 조롱하는 그런 기사들 같은 그건 거 조롱하는 게 아니라 내면, 사실을 적어준 거죠. 해외니까. 그렇죠. 사실 플러스 댓글에 막 그런 얘기, 그런 부분들 해외에서 보는 시각을 보여주면, 좀더 신뢰가 느껴지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동알못 친구들이. 그래서 친구들 지금 민주당 가입시킨 그런 친구들한테, 그 회사 친구들 주변한테 계속 평소 때 바꿔라라. 뉴스 퍼날라라. 지금, 그걸로 지금 정신 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대선은 끝났지만 우리의 밭갈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네네. 그걸로 극복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리고 아주 모범 사례예요. 뉴스는 모범 사례. 그냥 토 나올 것 같아서 못 보겠고요. 정말 뉴스가 뭐예요? 윤석열한테 생말 10일 이후로 안볼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무조건 민주당 지금 계열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필요한 얘기들만 뽑아가지고 그런 거 이제 퍼나르고 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알겠습니다. 아주 모범 사례입니다. 모범 사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친구한테만 보내지 않고 친구가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약간 넘어왔다 싶으면 그 친구의 친구한테 퍼뜨리게 계속 하는 거. 와, 이분은 다단계 극복기. 예. 네, 거의 그게 되게 다단계식으로 중요해서. 넘어온 친구를 통해서 너도 네 다른 친구한테 보내라. 네, 내가 주변 회사 친구들. 다이아몬드다. 밑에 느리들은 내 밑이다. 피라미드 극복기, 이분. 네, 아주 좋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제가 인간관계가 상당히 좀 좁은 편이었는데, 네. 진짜 10년 동안 연락 안 했던 친구한테도 밭갈이를 요번에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들도 지금 계속 밭갈고 있어요. 아니, 오. 뉴스를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팩트체크 뉴스. 예. 머리로는 밭갈고, 마음속으로는 이갈고.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여러분들 들어오셨어요.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누구보다도 참 정의로우시고, 뭐 하나 부러울 것 없는 분인데 저렇게 이재명 후보님 참 많이 JEM 방송도 많이 출연해 주시고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신변 우리 봄 개편하니까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같이 해요. 좀몇주 쉬다가 또 싸워야지. 우리
어떻게 보면 셀럽들이 나서줘야지 힘들어도. 우리 신준진 변호사님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우리 봄 개편할 때 방송 준비 중이니까 한 2, 3주만 쉴게요 라고 하셨는데 빨리 쉬고 돌아오세요. 신준진 변호사님. 어차피 블랙리스트야. 같은 배야 우리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역이랑 연령대 좀 알려주세요. 예, 강원도 원주에 사는 성선이라고 하고요. 예, 강원도 원주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예, 연령대는 어떻게 예, 되세요? 52입니다. 71년생. 아, 50대? 예. 며칠 정도 힘드셨어요? 대선 끝나고 나서. 계속 아프죠? 지금. 계속. 어떤 게 가장 아프세요? 문득문득? 문득문득 아픈 게 그 이번 대선을 통해서 느끼는 게 이대남 이대녀 1번 남 2번 남 2030 3450 네. 6070 이런 편가르기 행태가 너무 아프고 저는 아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 딸 같은 아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열되게 만들고 이런 정치 행태 너무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어떻게 제가... 선생님 어떻게 극복하고 계세요? 그래갖고 지금 되게 힘드신 것 같은데. 아 저는 그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제가 우울증으로 한 4, 5년 아프고 1년 동안은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술만 먹고 있었어요. 더 힘드시겠네 그럼. 아 근데 이번 대선이 저한테는 우울증 치료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 민주당 원 3월 14일 날에 이제 승인이 됐는데 예, 예. 제가 처음이거든요. 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해야 되는데 우리 원주 을구의 송기현 의원이 법사위에 있으면서도 검찰개혁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 사람이 제일 방해 많이 했어요. 예. 아, 원주고등학교 출신인데 제 대학 동기 중에 한 명이 원주고등학교 뭐 동기 회장인데 뭐 경조사비로 낸 돈만 아껴도 아파트 두 채는 샀다. 저는 그 친구 무조건 찾아갑니다. 요번에 제가 20일 넘으면은 정리가 되는데 송기현 사무실부터 찾아가고 그 친구 찾아갈 겁니다. 어쨌든 극복 잘 하시고요 선생님. 네. 그 힘내시고요. 그 힘들 때 좀 밖에 집에만 계시지 말고 좀 나가세요. 공원도 걷고 날씨 좋아지니까 우울증 있을 때는 자꾸 활동하셔야 돼요 선생님. 아 저 뭐 여러 가지 그 진보 언론 유튜브 언론 보면서 아니, 집에서 힘을 유튜브 내는데요? 보는 것도 좋지만요 자꾸 밖에서 좀 공기도 마시고 공원도 다니시고 좀 그래야지 오히려 좋아요. 시사타파 요 지금 앵커분께 얼굴 보면서 또 기운을 얻습니다. 아 그 뭐 나 보면 기운 나더라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화이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진보 언론 언론 계약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아이 그러지 말고 진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민주시민들 막 노세요. 여러분들 그냥 막 노세요. 막 주말마다 놀러 다니시고요. 뭐 못했던 거 막 하시고요. 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 지금 막 극복을 하기 위해서 댓글 단다 막 이런 분들 좀 노세요. 괜찮아요. 응? 진짜 여러분들 할 만큼 했으니까 조금 노시다가 또 우리가 싸울 때 되면 싸우면 돼요. 저는 시민들이 너무 희생하는 것 같고 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씨도 이제 좋으니까 어디 가까운 공원도 가시고 아니면 등산도 가시고 등산 힘드니까 그럼 좀 놀러 다니세요 진짜. 노세요. 아까 며칠 전에 이상훈 기자님이 전화 와서 야 우리도 좀 놀자 이자 막 그러더라고. 그 말이 전 되게 가슴 아팠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많이 야구도 보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막 좀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나 이게 웬일이에요. 됐네요. 예, 뭐 배달의 민족입니다. 주문하십시오. 아 저는
서울 성수동이고요. 아, 성수동이요? 예. 네. 나이가 많아요. 59세입니다. 아, 나이가 59세가 많다고요? 아까 69세 전화 오신 거 못 들으셨어요? 네, 못 들었어요. 제일 어르셔요. 지금까지 전화 오신 분 중에. 제일 젊으셔. 제일 50대 처음 전화 오셨어요. 여태까지 60대, 70대 분들이 전화 많이 오셨는데 제일 젊은 분의 여러분들 힘들었던 거와 극복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극복기가 계속 컴퓨터를 보고 핸드폰을 보면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 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이제 뭐 그럴 수가 없어요. 예. 할 수 없이 이 윤두한의 얼굴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예. 지역이 어디시라 그랬죠? 성수동. 서울? 서울. 예. 오, 그때 저 혹시 옛날에 저희 전화 오셨던 뭐 그분인가? 저랑 전화 처음 하나요? 두 번째예요. 그쵸. 언제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제 기억력이 좋은데 이분이 옛날에 전화 하셔갖고 뭐 프리랜서 그쵸? 아니요, 프리랜서니 아니 제가 이제 영어 좀 도와드릴 수 있다고. 아, 그때 맞아. 영어 번역인가 뭐 도와줄 수 있다 그랬던 분이다. 또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거 비슷한 네, 거. 제가 요즘 깃발 기센 분들이랑 통화하다 보니까 좀 자주 틀려요. 예, 좀 아는 척하다 또 맨날 틀려요 지금. 그 어떤 며칠 정도 힘드셨어요? 아직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직도요? 네, 그러니까 그 선거 날은 아침 8시까지 못 잤어요. 저는 그날 밤새고 12시까지 못 잤어요. 아, 네. 예, 지금 방송 열몇 시간 하고 들어왔는데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12시까지. 아, 저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막내라니까요. 왜 자꾸 나이 하세요. 여기 아니, 오늘 전화 오신 분 중에 지금 처음으로 50대 전화 오신 거예요. 막내급이에요. 어르신들이 많이 보시니까 지금 좀 밤새니까 힘드시죠?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 우화가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스트레스 못 푸니까. 예. 그리고 이제 주위에는 전부 다 윤두환이에요. 주위에? 네. 왜요? 식구들, 친구들. 모두 다 윤두환인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 이제 싸우게 되니까. 그 밭을 가셨어야죠, 잘. 밭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 밭을 간다고 그러면서 이해가 안 가요. 지갑을 여셔야죠. 지갑을 열고 모여라. 내가 맛있는 거 살게.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한테는 윤석열 되면 나 잘려. 나 구속될 수도 있어. 막 이거 다 협박 박갈기부터 해갖고 다 해보셨어야죠. 아, 저 별거 다 해봤는데요. 아무튼 뭐 제가 이제 사실 세월호 때부터 이게 그러니까 2014년 입문하셨네요, 정치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세월호 때도 이제 불면증이 생겼었어요. 예, 그쵸.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막 이쪽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저희 신랑이 이제 정치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세요, 사모님. 아, 죄송해요. 예. 그 아무튼 주위가 전부 다 이쪽이에요. 예, 예. 전부 다. 그래서 너무 외롭고 이제 어쩌다 몇 명 이제 한 3명 정도를 알게 돼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조금 한 경우에 이제 막 욕을 하면서 이제 조금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예. 지금 며칠간은 진짜 너무 우울화가 터져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막 뜨거운 게 올라오고 예. 내가 참아야지 이러면서 일을 할래도 또 어떻게 컴퓨터를 봐야 되면 할 수 없이 또 뭐 핸드폰도 체크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예. 또 인도한 얼굴이 보이잖아요. 줄리하고. 예. 아, 그럼 막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우라가 터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실내에서 작업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예. 뭘 듣냐면 뭐 명상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의미라고 네. 이런 거? 예, 할 수 없이 이제 그런 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속도가 느리더라고요. 속도를 입에서 오려놓고는 이제 그런 걸 자꾸 이제 예. 할 수 없이. 그럼 이제 좀 눈물이 나요. 내가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하는 이런 처량한 신세구나. 좀 이러면서 뭐 인생이 이런 거지 그러면서 이제 자꾸 정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아직도 너무, 진짜 되게 힘드시네. 보니까. 네,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럼요. 성수동이면 저희 상암동 멀지 않거든요. 네. 그 주변에 그런 분들만 있다 보니까 더 숨 막히고 그러시면 가끔 여기 오시면요. 그렇죠. 여기 거의 독립운동가들 많으세요. 저희 사무실엔. 와, 그 커피 한잔 마시고 가세요. 힐링하시고. 아, 진짜 그래도 돼요? 아, 그 원래 그러려고 저희 개국번 사무실 만든 거예요. 커피 공짜고 언제든지 오셔갖고 낮에 방송하는 거 시청하셔도 되고 커피 마시고 가시고 그렇게 좀 피우세요. 혼자 그렇게 어머, 이겨내지 마시고. 한번 가볼까 봐요. 꼭 오세요. 이겨내지 마. 이겨 그렇게 혼자 막
이겨내시는 게 옆에 너무 너무 힘겨워 보여요. 옆에서 들어보니까. 네네. 아들이 안 그래도 상암동에 있는데 낮에 한번 가야 되겠네요. 어, 꼭 오세요. 제가 투표를 시킨 사람이 제 아들 하나하고 조카 하나뿐이에요. 예. 어, 그래도 많이 하신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저희 원두가 되게 맛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공짜입니다. 친구분 데리고 오셔도 돼요. 네, 스낵을 가져갈게요. 예예. 예. 진짜 너무 힘들고 진짜 너무 분해 죽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고 싶어요. 자, 우리 사모님은 제일 힘들어하시니까 제가 게시장 시켜갖고 칼국수도 사드릴게요. 위에 가서. 아 진짜예요? 네, 언제든지 그렇죠. 오셔갖고 사람 살려야죠. 이렇게 힘들어하시는데. 네, 너무 힘들고요. 예. 제가 뭐든지 재능봉사는 저는 영어는 좀 잘해요. 어, 영어요? 네. 어. 그럼 영어로 감사합니다. 윤석열은 머지않아 탄핵될 것이다. 오, 좀 하나 좀 바로 영어로 좀 한번 해주시고 방송 끊겠습니다. 윤두환 will be fucked up. 윤두환한테 fucked up? 어, 그 영어를 혹시 할렌가에서 배우셨나요? 네. 영어로 할렌가 영어로 윤두환한테 할렌가요? 나는 좀 우아한 뭐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더니 fucked up이 나오는 거예요. 할렌가 영어로 갑자기 깜짝. 할 수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웃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화이팅요. 예. 네. 예, 좀 웃겨드려야죠. 예, 좀 웃겨드려요. 깜짝 놀랐어요. 윤두환이 좀 fucked up.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사모님.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예, 연결됐습니다. 네, 저는... 네, 주변에 스피커 켜놓은 거 있으면 좀 꺼주시고요. 아, 껐는데요? 울리나요? 아니, 안 울려요. 말씀하세요. 아이고, 네. 굉장히 오래, 저는 서초동 촛불 때부터 처음 예. 촛불 들은 사람이고요. 예, 예. 여기 경북 상주인데, 아까 어. 그 구미랑 김천 예. 분들하고 너무 상황이 같아요. 김천 구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남일이 아닌 거구나, 너, 이런 생각이 예. 들어서 전화를 주셨네요. 예, 저도 60대 후반이고요. 예, 예. 이제 한창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예. 건강하시죠? 네, 건강해요. 네, 우리 민주 진영의 우리 분들이 많이 건강해 오래 사셔야 돼요. 네, 지금 맞아요. 며칠 정도 힘드셨어요? 아, 사실 오늘까지 힘들었고 예, 지금 예. 오늘도 막 침 맞고 왔는데요. 네. 의사 선생님 제가 공황장애라 그랬더니 아, 그냥 심신이 피곤해지신 거라고. 예, 예, 예. 근데 제가 오늘 좀 희망을 많이 얻은 게 예, 예. 그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 재명인의 마을이라는 카페가 예, 예.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인터넷은 많이 하지만 고 2030 세대 그 그런 카페 다이나믹스를 잘 몰랐는데요. 오케이, 그렇게 하죠. 예, 예.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 이분들이 그 선거 후반에 2030 여성분들이 이렇게 이재명을 새롭게 알게 돼서 네 그 막 서로 선전하고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정말 여자들이 굉장히 협치를 잘한다고 할까 연동하면서 연대를 잘하시죠, 우리. 네네 연대를 잘하고 그 팬클럽에서 뭐 덕후하고 이러신 분들의 그런 노하우나 행정력 그런 거로 갖고 하시는데 아 이들이 어떤 개인적인 취미로 하던 것을 어떤 공적인 참여로 하기 시작했구나라고 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그거 보고 정말 다음 세대에 굉장히 희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좀 아 이겨내 좀 힘든 것들이 싹 식혀주고 희망이 보이니까 좀 으쌰으쌰하게 되시죠? 예예 예, 정말 새로운 힘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그 저도 60대지만 되게 민주화 쪽에 항상 그 열망이 있었고 참여를 예. 했는데 지금 이 세대들이 왜 이렇게 비정치적이 됐을까 그런 거 하면서 진짜 처음에는 막 니네 한번 당해봐라 막 이런 마음도 들고 예. 그런데 그거는 치유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막 화가 나서 그렇긴 한데 예. 그랬는데 이들이 그 더 사회의식을 가지고 특히 여성들이 예. 그렇게 연대를 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이 그러한 감정적인 지원을 하고 정말 이 사회에 우리가 좋은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힘을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늘 오후에는 굉장히 힘을 얻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예, 지치지 마시고요. 우리 사모님 네. 그래도 나름 이 방법을 터득해서도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님이 지고 윤석열 딱 당선됐을 때 뭐가 제일 열받고 그러냐면 진 것도 그렇지만 다시는 저들에게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철저한 진영주의자예요. 저는 국민의힘이 없어지는 날까지 민주당을 지지할 거예요. 왜 민주당을 지지하냐면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는 정당이니까 유일하게. 동네 반장 선거도 국민의힘에겐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 가위바위보도 국민의힘한테 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그랬는데 또 다시 우리가 정권을 뺏기잖아요. 그게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또 우리 시민들과 촛불을 들어야 되나? 내가 뭐라고 우리 시민들 그 여름이고 춥고 덥고 할 때 또 촛불 집회를 해야 되나 이걸? 이 사람들 무슨 죄가 있다고? 진짜 촛불은 우리가 들고 누리는 건 저 새끼들이 누리고 난 늘 고생하는 우리 시민들이 너무 불쌍해요. 저는 우리 시민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렇게 늘 나라 걱정은 우리가 하고 나라를 말아먹는 것들은 저 새끼들하고 늘 나라 걱정은 우리가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속상한 게 좀 있어요. 전화 마지막 이거 하나만 받아볼게요. 전화 이거 마지막 받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마지막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전화 마지막 연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디 사는 누구신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저번에 한 두 통화 했던 사람입니다. 스님 나중에 전화해서. 스님은 이따가 패스 일단. 하지 말까요? 예, 스님 너무 자주 전화해. 스님 한 번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스님 나중에 죄송. 알겠습니다. 예. 스님 너무 자주 전화해. 예. 스님이 너무 자주 전화해. 마지막 통화는 좀 여보세요. 여보세요. 마지막 통화입니다. 여보세요. 통화 됐네. 예, 연결됐습니다. 지역이랑 네. 연결 때 좀 알려주세요. 저 부산 살고요. 네. 저 서른. 30대? 30대, 네. 언제부터 정치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아, 저 정치에는 관심이 많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좀 관심이 많이 생겼죠. 이재명 후보가 뭐가 그렇게 좋아갖고 되게 열렬 지지했어요? 저 이거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여초 카페를 하거든요. 여초 카페? 네네. 네. 근데. 여초 카페 어디 있어요? 저요? 네. 저 여기저기 부산에서요? 하는데, 예? 부산에서요? 아니 그 여초 카페가 뭐 지역 정해진 게 아니고 인터넷에 여초 카페가 여자들 많이 인터넷 카페예요? 다음 카페요. 그 뭐의 약자예요? 여자 초가 뭐야? 그러니까 여자 초가 이래가지고요. 여자가 초가? 많은 카페. 네. 아 그걸 여초 카페라고 해요? 네네. 아 그 여초가요. 단어가 있어요. 남초 여초 이렇게. 저는 왜 이런 거 모르지? 네, 그런데 아 모를 수도 있죠. 네, 그래서요. 네. 네, 그래서요. 그 여초 카페 그 기본 기조가 페미니즘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렇죠, 페미니즘. 네, 근데 이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하게 된 이유가 제가 그 페미니즘이 되게 좀 그 부정적이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재명 후보가 이게 좀 자기한테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거기 공중파에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해줬다는 게 그게 엄청난 긍정적으로 말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2030의 여성들이 네. 민주당을 많이 펴가 왔구나. 네. 그리고 저희가요 항상 이게 열망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젊은 여자들이 10만 명 정도 가까이 그거를 시위를 나갔었거든요. 예. 저희를 알아달라 이렇게. 예. 근데 그게 언론에도 잘 안 나오고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떠세요 근데 지금?
아, 이거 연결돼서 그거 좀 연결되면 떨려요? 긴장돼가지고요. 네. 그 여초 카페를 직접 만드시고 활동을 하시면 좀센 분인데? 아,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저는 일개 회원 1. 아, 회원 중에 한 네. 명이고요. 네네네. 그래갖고 어떻게 아주 보면 유명한. 여초 네. 카페라고 그 페미니즘이라는 게 사실 성평등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마치 여성 우월을 또 여성이 우월적 지위를 네. 누리려고 하는 것 같이. 전혀 그러고 싶지 않고요. 저희는 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며칠이나 힘들었어요. 저 하루 울었죠, 하루. 하루 우니까 왜냐면, 괜찮았어요? 저희 카페가 이게 0.7이라는 그 숫자가 너무 작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희망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여기 메이저가 된 거잖아요. 페미니즘 그 용어가 이재명님 덕분에. 그래서 이재명이 아니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대통령을 만들자 이래갖고 글도 진짜 막 우리 할수 있다 이러면서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막 여초 사이트끼리 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뭉치면서 엄청 사이가 좋아졌거든요. 그것도 그리고 카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카페가 연대를 해서 지지한 거예요? 예. 오. 서로 밭갈이를 한 거죠. 오. 그래갖고 막 화력이 막 엄청 세거든요. 그런 분들 나중에 그거. 있으면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시고 방송 출연 좀 한번 하라 그러세요. 아, 그거는 안 좋아할 거예요. 왜냐면 나가면 욕먹으니까. 왜 욕먹어? 아, 거기서 욕은 욕먹는 게 내가 아니고. 먹어. 우리 방송 아, 나오면 무슨 욕먹는다 그래. 욕은 내가 아니. 먹어. 그것 때문에 욕먹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얼굴을 보인다는 자체가 엄청 그거거든요. 무서운 거거든요. 여자들한테. 가면 씌워줄게요. 하여튼, 그래가지고요. 예. 그런 이유가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 정치의 고관여층이 된 거는 얼마 안 돼서 그냥 하루 울고 나니까 오히려 슬픔보다는 아, 이렇게 0.73이라는 차이는 더 희망적인 것을 보았다. 그리고 긍정이군요. 실패를 좀 많이 했어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막 목소리를 내도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저희가 또뭐 여성의당이나 정의당 이렇게 힘을 내준 그게 뭐 약간 신경을 쓴게 네. 여성을 조금이라도 챙기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 당들이. 그래서 열심히 찍었는데 그래도 좀 젊은 여성들만 아는 거잖아요, 잠깐. 그거는. 내가 좀 꼰대 같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달라 그랬어요. 핵심적인 게 뭡니까? 네네. 네? 뭘 들어달라고 핵심적으로 그 구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희가 좀 그거죠.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때문에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자꾸 여자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그런 것들에, 걸로 데이트 폭력 인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를 좀막좀더 강력하게 제재를 해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묻지마 폭력, 그리고 성폭력 이런 거에 그렇죠. 대해서 너무 노출이 쉽게 돼 있으니까 불안하다. 그래서 이런 여성들 좀 맞아요. 살려달라. 네. 그 그러니까, 심각한가요? 근데 되게? 여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되게 심각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활에 밀접하게 공포를 느끼는 거죠. 우리 전화하신 분도 진짜 그렇게 공포를 느껴요? 네, 저도, 뭐 남자들이 때려요? 뭐지요? 아, 저 아빠한테 그러네요. 그러고 막 어디 일할 때막 성추행 당하고 이런 것도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말도 것 같이 못하고.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데 본인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이건 성추행인데 그렇죠. 너무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당연시하는 네. 그런 것도 아 그럴 수 있겠네. 갖고 이게
좀 생활에 밀접한 공포라서 그게 공포까지 다가와 있어요? 예. 그게 여자 일반 그러니까 여초 카페나 이런 데 가입하신 분들 말고 예. 그냥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 안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몇 프로가 이게 좀 공포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데이터는 없고 네 모르겠는데 아마 좀 다 그런 느낌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아니 진짜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시 되는 것들을 우리 사회가 해결을 못 해주고 있네. 네. 좀 화날만 그래서, 하네요 우리 네. 여성분들이. 예, 네, 그래서 박지연님 나왔을 때 네. 딱 그거잖아요. N번방 그거. 네. 딱 그게 저희의 공포인 거예요. 네. 그거를 알아주니까 네. 이거는 이재명밖에 없다. 꼭 만들어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살고 싶다 이런 거죠. 이야 그러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사회가 같이 공존하고 남성과 여성이 네. 너무 그 할 일은 다르지만 공존하는 건 네. 당연한데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남성들의 성폭력, 성추행, 네. 폭력에 네. 노출돼 있는데 우리 네. 사회는 그런 것들을 시시하고 너무 무방비로 네. 그러니까 제도적,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잘 몰라도 금방 배우거든요. 진짜 금방 알아둬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요? 우리 이런 네.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어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희 그 여초 카페에서 그 댓글 역다다 이거 진짜 많이 해요. 그 지금이 아니라도 막 페미니즘 막 성폭행 이런 기사 나잖아요. 네네. 그럼 댓글이 진짜 더러워요. 가서 댓글 달고 이렇게 따봉하고 역다 하고 진짜 많이 하는데 그 저희들만으로는 좀 모자라다 그거죠. 그래요. 제가 네. 도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제가 열심히 홍보도 해주고 해드릴게요. 나중에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뭐 노출되는 거 꺼려하시면 아니 다 제가 막아줄게요. 아니 근데 제가 뭐 네. 되게 뭐를 할 거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니 열심히 저는... 활동하시라고요. 활동하시는데 그렇죠, 지원이라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아 여초 카페 나 사실 내용 다 아는데 모르는 척하고 우리 방송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는 다 알지 아는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다 물어본 거예요 진짜로. 저야 페미니즘이나 여성 문제나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소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입장에서 제가 물어봐 준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몰라요? 페미니즘이나 여초 카페 운동, 20, 30대 몰카 문제도 있고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사회에서 그 위험에 노출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위험에 노출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여자들은 그걸 공포로 느끼는데 여기저기 밤길 다니는 것도 사실상 여자 혼자 다니면 무섭고 그렇고 뭐 지역 순찰을 좀 강화해 달라 이런 건 너무 당연시 하는 거고 그리고 남녀 간의 데이트 폭력을 니네들의 싸움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경찰이 출동해서도 제 여자친구예요 그럼 가버리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경찰이 구조를 해줘야 되거든요. 니들 뭐 제 여자친구예요 그러면 경찰이 왔다가도 그 사적인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방치하고 갈 때 이분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그런 것도 있고 가정 안에서도 아빠의 그 어떤 딸을 폭행한다든가 그런 문제도 굉장히 법률적으로도 굉장히 그 형기도 되게 낮고 저는 그런 거 알고 있죠. 그래갖고 데이트 폭력도 굉장히 심각한데 너무 뭐 여자가 맞을 짓을 했겠지 이렇게 댓글 쓰는 인간들 2차 가해거든요. 어떤 여자들이 성폭행 당하면 행실이 글러먹었으니까 그랬지 이렇게 글 쓰고 있는 인간들 그런 거에 대해서 보호장치를 해달라 그래갖고 여자들의 위험에 노출될 때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걸 사전에 방지해주고 그런 위험에 노출을 시켜서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그걸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엄벌을 가해달라는 게 여초 카페의 그 좀 취지가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맞죠?
제가 얘기한 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페미는 남성의 혐오가 아니에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자꾸 페미하면 남자와 여자의 대결 구도로 보는데 페미 현상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사회 곳곳의 여성들의 문제를 우리 좀 살려달라가 아까 그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가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페미를 이용해서 페미가 남성 혐오라고 그걸 조장을 해서 이준석이가 선거에 이용해 먹는 그런 놈이 나쁜 놈들이죠. 제가 볼 때는 잘 알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 연세가 많으신 60대 70대 뭐 이런 분들이 여초카페가 뭔지 모르고 그렇고 그분들이 좀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시청자의 입장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신유진 변호사가 잘 아시잖아요. 단지 범죄 여성 노출 문제뿐만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뭐합니까?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한테 이 여성들의 목소리 좀 전화해도 될까요? 원래 다 각방 쓰잖아.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이 여초카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화로 새벽에 괜찮을까요? 하지마. 신혼부터 각방이야 저번은. 저분은 신혼부터 각방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우리 변호사님 새벽 3시인데 네. 힘드시구나. 네. 잠 못 주시는 거 보니까. 아유 저요 뭐 우리 시사타파님 언제나 팬입니다. 네. 아니 그렇다고 제가 댓글을 남기든 안 남기든 팬입니다. 아니 얼마나 힘들길래 우리 다들 잘못 들고 있고. 금방 우리 여성분 목소리 들으니까 네. 그 진짜 저쪽에서 너무 페미를 남성 혐오로 네. 조장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방송에서 어떤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렇죠. 마치 그러면 2030 남성들의 표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제가 할까봐 너무 조심스러웠거든요. 저쪽에서 갈라치기 들어오니까 바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저도 제 남편이 항상 주시하는 게 그 남초 카페를 주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FM 코리아라든지 그 뭐 엠팍이라든지 뭐 항상 주시를 하는데 뭐 이런 거. 네, 신남성 연세까지는 못 가고 남편이 그런 데를 이제 주로 살피고 저는 여초 카페를 이제 많이 이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얘기를 듣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래도. 아, 그러니까 진심이 통하기가 쉬운 게 여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진심이 좀 더 빨리 통할 수 있는 말이 통하기 쉬운 상대가 차라리 여성이구나. 그렇죠. 근데 남성들은 진짜 뭐랄까 좀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많은 2번 남을 자칭했던 그 남성 이대남들이 무지성이다. 이제 와서 우리 이러면 어떡하지? 민주당이 우리 지켜주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통하면서 뽑고 나서 이제서야. 이제서야 민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 우리 지켜줄 거다. 민주당이 의석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말이 통하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쪽 카페 회원들에게도 너무 고맙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갈라치기도 없이 함께 연대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한다. 그렇죠. 이런 생각으로 또 화력을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쟤네들 여자친구 있으면 제일 부러워하면서 맞아요. 제일 웃긴 놈들이에요 보니까. 근데 진짜로 여자친구 있는 남성들은 다 이렇게 1번 남이더라고요. 그렇죠. 남친구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네. 여성 혐오하고 서로. 맞아요.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이겨내고 계세요? 누구보다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이겨내는 방법은 지금도 제가 이제 저는 뭐 약간 기본적으로는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인드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제가 우울해 다른 사람 앞에서 우울해하면은
어우, 저 사람 그렇게 될까봐 힘없는 거 보니까 민주당 이제 끝났어 뭐 이렇게 될까봐 절망할까봐 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웃으면서 허허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죽으면 안 된다 총선이 곧 있다 아니 지방선거가 곧 있다 지방선거가 곧 있다 6월달이다 얼마 안 남았다 자자자 힘을 막 모아야지 이제부터 모아야지 그러면서 그러면서 한 명이라도 오히려 웃음을 질러 노력하시는구나. 네, 대선을 앞두고 있을 때는 제가 말하면은 마치 막 정치적으로 막 자기를 막 세뇌시킬 것처럼 거부감을 갖던 친구들도 이제는 조금 편하게 제 말을 더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 끝났으니까 야, 내 말 들어봐. 그러면은 오히려 좀 들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기 변호사님은 선거 개표 방송 집에서 봤어요? 어, 집에서. 네, 아, 그때 제가 코로나 증상이 있어가지고 외출을 완전 일체 이제 금지하고 혼자서 자체 격리를 했거든요. 2차 코로나 증상. 그래서 제가 못 갔잖아요, 교육본에. 네, 근데. 코로나를 두 번 걸리신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증상이 있었거든요. 목소리가 완전히 쉬었었어요, 그때. 근데 계속 음성은 나왔어요. 계속 이제 코로는 계속 했는데 자각했는데 음성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참 나가기도 그렇고 안 나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자체 격리 일단 했죠. 근데 어우 남편이랑 밤을 샜죠. 그래요. 아까 어떤 분이 여성주의에 관련해서 얘기해 준다며요 그러는데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우리 신유주 변호사님 빨리 이겨내시고 우리 네네. 웃는 방송 한번 합시다. 네. 아 그래서 저도 좀 더 우리 이제 또 개국본 회원님들은 이게 또 시사에만 관심 있으시지만 우리 다양하게 넓혀야 된다. 우리 관심 넓혀. 내가 다 지원해줄게. 네, 넓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저희 어머니는 이제 당연히 이제 저랑 함께 하시지만 그래도 채널 자체는 거의 뭐 그 사랑의 뭐 콜센터 트로트 이쪽 계열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도 이렇게 유쾌하게 사람을 이렇게 섭외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녹여내리면 어떨까 우리 안으로 그런 생각했다고요. 뭐 우리 말이 통하는 우리 말이 통하는 이쪽 카페든 누구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계속 섭외를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야, 제가 그래가지고 사실은 임영웅 카페에도 가입했습니다. 어, 우리 신변 우리 아이디어 짜내갖고 우리 서승만 선배님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연예인들 많으니까 나는 신유진, 서승만, 노정렬 이래갖고 연예인분들 같이 해갖고 이런 얘기를 해도 그런 프로 하나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이제 진지한 얘기만 너무 진지한 얘기 말고 또 재미도 추구하면서 가볍게 사람들 녹여내릴 수 있는 그런 방송을 하면서 아주 가볍게 터치해주는 거죠. 정치 비판으로. 서승만 선배님 보고 계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네, 서승만 선배님 진짜 우리 이번에 프로그램 만들자고요. 네, 저 정말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 식사예요. 다 모여갖고 우리 파이팅 합시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우리 신유진 변호사. 우리 서승만 선배님도 어떻게 이겨냈냐. 형아, 나는 그냥 술 먹다가, 아, 씨발, 죽을 것 같아갖고, 아유, 씨발. 내가 여기서, 아, 이러다 죽겠다 싶으면 안 되지. 뭐, 이러지 않았을까. 이 서승만입니다. 선배님, 왜 안 주무세요? 아까 처음부터 3시간 전부터 보고 있었어요. 계속. 아우 선배님. 아 선배님 어떻게 며칠 정도 멘붕 왔어요? 나는 저기 희한한 게 평생 운동을 한 놈이라 굉장히 튼튼한 편이 그런데 이번에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한 게 선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마다 세수할 때 코피가 막 엄청나게 터지는 거야. 얼마나 고생했어. 저기 경북 지방 돌면서 진짜 고생했거든. 그러니까 뭐 권투하다가 스파링하다 맞고 이제 코피 터져본 적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막 코 양쪽 코에서 나오다가 이렇게 지혈하면 막 입에 나오고 막 이러는 거야. 너무 무섭더라고. 겁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제 병원을 갔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코점막이 좀 약해졌다고 찬바람 많이 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다행이라 가지고 지혈하고 수사 맞고 약 쳐가지고 왔는데 뭐 지금은 그냥 맨날 스타트업 보고 또 이제 신부 유튜버들 하는 것도 보고 그러면서 나는 뭐 사람들이 고생했다는데 저는 고생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재밌어가지고 했으니까 힘들었는데 마음의 약간 뭐랄까 허탈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나름대로 좀 힘내고 시간을 내 가끔 유튜버 생방도 좀 하고 이렇게 잘 버티고 있어요. 다른 분들도 힘내시고 그, 저기 뭐야 방금 들었어 신유진 안 했잖아. 네, 해야지. 밥도 먹어야 되는데. 하고 신유진 변호사랑. 예, 네, 조금으로 해요 하나. 오, 코미디하면 재밌지. 내가 또 불안할까니까. 정치 얘기하면서도 신유진 변호사님이 되게 재밌거든요. 아니 알지 나도 많이 봤죠. 개그맨에 피가 흐르시는 분이잖아요. 원래 저기 변호사 안 됐으면 개그맨 좋을 뻔했지. 아, 시험도 봤었어요. 개그맨 시험? 예. 이야. 개그맨 시험 봤다 떨어지셔갖고 사법고시 공부하신 분이에요. 아 그렇구나. 에, 그럼 같이 하면 재밌겠네. 예, 그래갖고 프로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나도 지금 저기 다른 거 이제 유튜브 보면서 예. 가끔 이제 실망하면서 저는 예. 또 막 이게 실망하면서 뭐 누구 욕하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재밌게 이렇게 네. 반어법 쓰고 비유법 쓰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뭐 하는데 뭐 다 힘든데 뭐 근데 주변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푸념하려고 전화했다가 오히려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요. 지금 우리 서승만 선배님 15만 넘었어요? 네 15만 넘었어요. 아, 구독 여러분들 서승만 TV 좀 해주시고요. 강성범도 불러갖고 우리 뭔가 하나 만들자. 야외 같은 데서 찍어도 되고 그렇죠? 좋지. 근데 강성범이 내가 저기 며칠 전에 그저께가 전화했는데 그저께가 전화했더니 애가 너무 지금 저기 멘탈이 나가가지고 다 그렇죠 뭐 우리가 힘들어해서 힘내라 뭐 어차피 이쪽이 됐으면 저쪽에서도 똑같을 건데 너무 저기 하지 말고 힘내라 그냥 알았다고 알겠습니다 형님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다시. 예 우리 자모님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 어차피 우리보다 더 힘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후보님이 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님 생각해서 힘들대시고 어떻게든지 후보님 다음을 위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기 하늘이 좀 더 오래 쓰려고 이분을 한번 이렇게 지금 이번에 말린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공감하고 네. 우리가 이거 후보님 지키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네.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하시고요. 예, 그래도 우리 서승문 선배님 얼마나 허탈했을까 생각하니까 전부 우리 서로 전화도 안 했어요. 끝나고 나서 전부 멘탈 나가갖고 서로 아무도 그냥 다 전 전화기 한 이틀 동안 안 봤어요. 에 근데 뭐 다 뭐 그런 거지 뭐 어떻게. 근데 저는 그 청계천에서 마지막 날 유세하고 올라갔는데 에. 그때 그 느낌은 죽을 때까지 내가 너무 행복한 순간으로 간직할 것 같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형님. 예, 그러니까 5년 있다 또 하면 되지 뭐. 네, 형님 우리 냉삼 먹으러 가요. 오케이. 제가 손전해야지. 예, 냉삼 싸고 맛있거든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예. 예, 예, 화이팅. 예. 예, 여러분들 서승만 TV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조만간 진짜 재밌는 프로 여러분들이 그 뭐 매불쇼 같이 너무 정치 얘기만 안 해도 이리 얘기 저 얘기 막 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프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그냥 나보고 힐링해. 내가 웬만하면 나도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힐링을 할게. 같이 힐링하면 되지 뭘. 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힐링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나를 보면서 힐링을 하면 되고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팔자가 뭐. 알았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